안녕하세요. 이데일리의 전문가 정종택입니다. 이번 주 이제 가장 큰 화두는 테슬라의 이제 자율주행 쪽 투자, 그와 맞물려서 현대차도 자율주행 쪽 관련된 투자를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갔다는 발표들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율주행 섹터 내에 있었던 기업들 주가 흐름이 좀 강했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퓨런티어라든지 하이비전 시스템, 제가 바라보고 있는 이제 실적이 뛰어난 기업들 또한 강하게 좀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결국에는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건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 섹터라고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그 중에서도 실적이 매우 월등히 좀 뛰어난 기업들 위주로 좀 선별적인 접근을 해 주시는 게 좋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과 퓨런티어 같은 경우는 이미 상반기 영업이 굉장히 작년 한 해 영업이익 수준 정도로 돈을 번 기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이러한 실적 분위기라든지 또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9월에 또 주도 테마 된다고 했을 때는 당연하게도 이런 기업들 계속적으로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나서 좀 약간 혼조의 모습인 것 같아요. 테마주 쪽 관련된 순환매가 많이 돌았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많이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고 강하게 좀 치고 나가는 주도주는 자율주행 섹터 말고는 그리고 뭐 AI라든지 로봇 쪽 관련된 부분은 빼고는 좀 부진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주들은 이번 주에도 강한 흐름들을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뭐 테마주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잘 사서 잘 팔 수 있는 어떤 이 트레이드로서의 자격들이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뭐 전혀 저는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좀 우려하는 부분들은 이제 처음으로 좀 시장에 진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직까지도 이 주식 투자에 대해서 뭐 개념이라든지 방향성을 잡지 못하시고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최소한의 어떤 기본적인 공부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실적이라든지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라든지 그리고 기술적 분석으로도 캔들과 뭐 패턴 여러 가지 좀 얘기를 드렸는데 딱 다섯 개씩만 아셔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표 자체의 잣대가 여러 개가 있으면 투자에 대한 판단 근거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과 기술적 분석을 항상 겸하면서 좋은 종목을 찾는 방향성들을 신대가 강의 시간에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1강부터 지금까지 했던 강의들을 좀 순차적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채널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채널 추가를 하시면 노란톡까지 좀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푸시와 알림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까지 꼭 들어오셔야만이 실시간으로 좀 기술적 위치도 매력적이고 실적이 좋기 때문에 언제든지 좀 강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기업들 계속적으로 노란톡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왔고요. 많이들 오셔서 좋은 투자 정보들, 퀄리티 높은 투자 정보를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저평가되어 있는 성장주 조건 검색식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 시작하기 앞서서 오전 브리핑 자료들도 같이 드리고 있으니까 꼭 채널 추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입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을 실행하셔서 딱 갖다 대시면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시고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채널 추가 다양한 무료 그리고 퀄리티 높은 투자 컨텐츠 드리고 있으니까 꼭 오셔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특징 업종 둘러보기 시간을 가질 텐데 오늘 종목 리뷰를 좀 드릴 게 많아서 간단하게만 변압기 섹터만 좀 보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변압기라는 건 이제 전력을 변환해주고 송출을 해주는 기기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인프라 투자 쪽에도 많이 쓰여지고 있지만 전기차가 많이 팔려지면서 그와 관련된 인프라도 중요하잖아요. 그게 결국 이제 전기차 충전소일 텐데 여기에도 이제 전력기기라든지 변압기가 들어갈 거고요. 이 섹터에 있는 기업들 보게 되면 실적이 굉장히 좀 괄목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섹터들은 끈질가게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서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좋은 섹터, 결국에는 뭐 업종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 섹터 안에 있는 기업들 또한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두산마켓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볼 텐데 오늘 좀 처음으로 볼 종목은 LS일렉트릭이라는 기업을 좀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 차트의 위치를 보게 되면 7월 26일경에 굉장히 큰 시세가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게 되면 제가 강의 드렸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장대양봉 캔들의 시가는 정말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지금 이 동사의 지금 가격으로 봤을 때는 9,400원인데 이 9,400원을 94,000원을 지지받으면서 오늘 캔들이 모든 이평선 위로 올라가면서 종가 안착을 했습니다. 오늘 뭐 3.63% 정도 오르면서 종가 마감을 했는데 이런 실적주들은 충분히 이런 매집봉을 삼아서 올라간다라고 얘기 드렸었죠. 그러니까 강의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매집봉의 시가를 지키면서 결국 실적이 계속 성장하는 회사는 이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137,500원을 넘어가는 흐름들을 보인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제가 얘기 드렸던 강의들과 실제적으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결합시켜서 보신다고 했을 때는 지금은 충분히 바닥을 다지면서 점진적으로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대적으로 제가 좀 시세가 낮던 기업들보다는 뭐 재룡전기라든지 일진전기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눌림목 자리에 있는 기업들을 오늘 위주로 좀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종목이 LS일렉트릭이고요. 두 번째 기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이제 가온전선인데요. 어떻게 보면 실적에 기반해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잘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올해 5월 중순 이때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주가는 60일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그렇죠? 전체적인 추세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실적이 포인트일 것 같은데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실적이라는 숫자를 보면 굉장히 많이 설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같이 그런 걸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실적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실적이 뛰어난 기업들은 주가가 계속적으로 우상향한다라는 걸 설명드리고 싶었고 실적이 성장하는 회사는 1년 뒤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런 테마주 같은 경우는 급등락으로 인해서 주가가 잘 못 지켜줘요. 시세가 분출됐던 자리들을. 하지만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우상향한다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 실적을 토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의 작년 연간 영업이익은 285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상반기 영업이익만으로도 290억을 기록했습니다. 상반기에 290억이라는 건 작년 한 해치의 연간 영업이익을 상반기만에 기록을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14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분기마다 걷어낸다고 한다면 이 회사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두 배 성장할 수 있는 회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를 하실 때 이런 기업인지에 대한 분석들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단 한 번도 저는 강의를 할 때 실적이라는 부분을 빼놓고 얘기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나름 책임감도 많이 가지면서 방송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좋은 기업들 위주로 이 실적이 좋다라는 건 하반 경기성이 튼튼하다는 건데 보시게 되면 주가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보시면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이고 있어요. 추세도 안 무너뜨리면서. 오늘도 또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을 돌파했습니다. 걸쳐 있는데 내일 갭상승하면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왕 트레이딩도 좋습니다. 뭐 좋은 종목을 투자해서 시간에 투자하셔서 긴 호흡으로 보는 것도 좋습니다. 대신 실적이 좋은 기업들 보셔라고 계속적으로 강조드리는 이유. 추세를 만들 수 있는 이 우상향 추세를 만들 수 있는 힘은 실적에서 나온다라고 또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실적에 대한 스코어를 좀 명확하게 좀 기억하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이라는 기업인데 사실 작년 4분기가 살짝 미끄러졌다고 보시면 되는데 1분기부터 실적 회복을 명확히 해줬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1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거든요. 보면
5월 중순에 이 회사의 가격은 81,700원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20만 원이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지난 1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2배 이상 올라간 기업이 되는 거고요.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추세를 안 무너뜨리면서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의 공통점은 당연하게도 실적에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꼭 아셔야 되고요. 이 회사 실적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실적이 미끄러졌어요. 1분기까지. 근데 2분기 때 영업이익이 857억 원이 나왔고 이러한 스코어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본다면 올해 예상되는 컨센서스 영업이익은 2,778억 원. 이거는 22년 연간 영업이익의 2배 가까운 수준입니다. 이미 주가가 좀 많이 반영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부터는 결국에는 2024년, 그렇죠? 올해가 이제 상반기가 지났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도 중요하지만 내년 상반기 스코어도 볼 수 있는 시점이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 실적은 올해 실적 못지않게 또 80% 정도 성장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이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하고 계신지 스스로를 반문하시면서 제가 가져오는 기업들,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들, 그것도 압도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이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들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기계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업종 둘러보기 위해서 가져왔던 기업들 보세요. 눌림목 자리 만들면서 또다시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꼭 실적이라는 부분들을 보시면서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업종 둘러보기는 오늘 이 변압기, 전력기기만 좀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부터는 히든 공략주에 대한 리뷰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리뷰를 드려볼 종목은 엠플러스라는 기업입니다. 엠플러스라는 기업을 좀 보게 되면 6월 중순에 이제 바닥을 첫 번째 바닥보다 높은 바닥을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일목균형표 기준선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우상향 추세를 만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 저점 대비해선 주가는 꽤 많이 올랐습니다. 50% 가까이 올랐었죠. 이 부분을 저희는 좀 다른 부분 기업들과 좀 공통점으로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그냥 일례로 좀 비교를 해보자면 뭐 좋다 나쁘다의 영역이 아니라 어떤 기업들은 사실 주가가 시세가 분출됐다가 52주 신고가 경신한 기업들이 지금 2차전지 섹터에는 많지 않거든요. 근데 엠플러스라는 기업을 보게 되면 이 회사는 어떻게 보면 이 당시가 2차전지 섹터가 강하게 분출될 때 사실 크게 고점을 넘기지 못하는 모습이었지만 다른 기업과는 다르게 주가가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죠. 이번 주에도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요. 다시금 실적을 봐야 됩니다. 반드시 봐야 되는데 보게 되면 올해 연간 영업이익은 226억 정도. 2분기에 얼마가 나왔습니까? 131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회사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100억 원을 번 게 최대 연간 영업이익이었습니다. 근데 2분기 때 영업이익이 131억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업종과 섹터가 좋지는 않지만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8월 17일 날 히든 공략주로 얘기를 드렸던 종목이었고 차트 위치를 좀 볼까요? 그때가 언제였는지. 8월 17일이면 딱 이때였어요. 어떻게 보면 시세가 났던 고점 자리일 수도 있지만 눌림목을 만들면서 결국에는 또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고 단기 평선 위에서 지금 종가가 계속적으로 지지받고 있다는 겁니다. 고가 기준으로 한 10% 정도 올랐지만 이 회사가 하반기에 보여줄 수 있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 그렇죠? 연간 영업이익이 아까 220억 원이었잖아요. 그럼 상반기에만 150억 정도를 벌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아무리 실적이 못 나와도 올해는 거의 사상 최대 실적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기업이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눌림목 줄 때마다 계속적으로 모아가면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이 된다라고 판단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을 8월 17일 날 가져왔다는 부분들을 얘기 드리는 부분이고 그때가 딱 2분기 환기보고서가 제출할 시점이었죠. 저는 전자공시 다트 시스템이 들어가서 매일매일 찾아봤습니다.
이번 이 반기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뭐뭐가 있었나? 당연히 스크리닝 됐던 기업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히든 공략주로 좀 가져왔다라고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더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추세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홀딩 전략을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히든 공략주 좀 리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 두 번째 기업은 GMBS라는 기업이고요. GMBS 에코라는 기업이죠. 보게 되면 이 회사도 계속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차트 화면을 보게 되면 제가 이제 히든 공략주로 제시드렸던 시점은 8월 11일이었습니다. 8월 11일이었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영업 잠정 실적을 미리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해당 분기가 끝나게 되면 45일 이내에 그렇죠? 분기 보고서나 반기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얘기 드렸는데 실적에 자신감이 뿜뿜했기 때문에 먼저 발표도 했고요. 주가도 지금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상향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제가 제시드렸던 매수가는 23,000원이었고요. 매수가 기준으로는 이 목표가를 훨씬 초과 달성하면서 27.61% 상승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가 기준으로 그렇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보세요. 이 자리가 되게 중요한 자리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목균형표를 거래량이 실리면서 이 회사 같은 경우 거래량이 실리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었어요. 일목균형표를 그 뒤로 돌파했고 그리고 와서 전 지지받는 걸 확인하고 방송에서 히든 공략주로 제시를 드린 부분입니다. 그렇죠? 저는 사실 이렇게 방송에서 뭐 자랑은 아니고요. 복귀를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기업을 왜 접근했고 그 이유가 뭐고 어떠한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에 뭐 가장 강력한 모멘텀은 실적이었죠. 실적 그때도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이 회사 실적 상반기 영업이익 볼까요? 150억이 넘습니다. 그렇죠? 여기 1분기와 2분기 실적을 더 보시면 2021년 연간 실적만큼 벌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되나요? 210억 원으로 또다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50% 정도 성장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 드렸었죠.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성에서 유해가스가 나오는데 그 유해가스를 잡는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라고 드렸습니다. 반도체 업종은 하반기로 갈수록 기대되는 업종이고요. 턴어라운드가 되겠죠. 그리고 재생에너지 쪽, 태양광 사업 같이 한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새로운 축이 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이라는 건 앞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탄소 중립을 위해서. 이러한 큰 그림을 그려놓고 실적 좋은 기업들을 찾았으면 거기에 모멘텀까지 부합되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제가 얘기 드렸던 히든 공략주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이미 높아진 상태이긴 하지만 주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30%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러 건 힘이 있었다는 건 펀더멘탈에도 분석이 같이 가미가 됐었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다는 부분들도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GMBS 에코는 조금씩 수익 매도 하셔도 될 것 같고 단기 평선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얘기 드릴 것 같아요. 세 번째 기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윈스라는 기업이에요. 윈스라는 기업은 보안주이기도 하고요. 뭐 5G로도 분류가 되긴 하는데 실적부터 먼저 볼게요. 우선 제가 7월 27일 날 얘기 드렸습니다. 근데 방송에서 제가 얘기 드리는 가장 중요한 거 실적 너무 좋은데 기술적으로 바닥에 있다. 이런 부분들을 오늘 윈스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강의했던 내용을 토대로 실전 사례를 접목시켜서 얘기 드리는 거니까 집중해서 좀 다시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정신 차리시고 꼭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94억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100억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이 보안주의 섹터의 특징은 3분기, 4분기, 특히 4분기가 실적이 잘 나오는 성수기입니다. 한번 그러면 분기 실적을 봐야 돼요. 보게 되면 작년 4분기가 실적이 제일 잘 나왔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40억 정도 나왔는데 그의 두 배에 해당되는, 그죠? 작년 4분기에는 113억이 나왔는데, 그 스코어가 이미 2분기에 찍힌 겁니다. 그러면, 3분기, 4분기에 만약에 180억 정도가 나온다고 한다면, 계절적인 특수성을 반영한다고 하면, 올해는 상반기 어떤 상반기 실적을 하반기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하반기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는 섹터잖아요. 그러면, 올해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기대되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방송에서 얘기 드리고 나서 주가 흐름이 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겠습니다. 그렇죠?
7월 27일이었습니다. 저는 좀 바닥이라는 부분들을 좀 확인했었고, 그리고 나서 주가는 한번 매집봉 이렇게 한번 올라왔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주가는 계속적으로 우상향 추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살짝 조정은 있으나 제가 강의 드렸던 것처럼 실적이 좋은 기업이 계속적으로 우상향 추세를 만들 때 이렇게 밑꼬리는 단기 이평선 밑에 있지만 종가는 단기 이평선에서 지지받는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보시면 여기도 그렇고요. 이 자리도 그렇고요. 바로 이 자리도 그렇고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밑꼬리 달리지긴 하지만 종가는 단기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는 제가 얘기 드리고 나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요. 기술적으로도 바닥에 있었고, 그렇죠? 장기 이평선 밑에 있다는 게 바닥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적이 2분기도 잘 나왔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고가 기준으로는 한 12% 좀 안 되게 올라갔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뷰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는데요. 실적이 뛰어난 기업들이 우상향 추세를 만든다는 거, 그리고 그 우상향 추세가 단기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는 거, 그리고 제가 사례로 가져왔던 기업들 한번 보세요. 1년 전에 강의했던 그 사례 기업들이 지금 주가가 어디에 위치해 있나. 단기 트레이딩의 주가에 현혹되지 마시고 실적이 좋은 기업들, 저는 이런 표현을 좀 하는데요. 주가라는 건 실적을 따라다니는 하수인입니다. 그런 하수인을 보면서 투자하지 말라는 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실적 좋은 기업들, 실적이 주인이니까요. 주인을 보면서 앞으로 좀 같이 투자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업종 둘러보기와 히든 공략주 리뷰를 좀 마무리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략주 또 빠르게 좀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얘기 드릴 기업은 이제 아모그린텍이라는 기업입니다. 아모그린텍이라는 기업은 차트부터 먼저 화면을 좀 볼게요. 보게 되면 ESS, 이제 에너지 저장장치라고 하는데요.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최근 완성차 업체 중에서 어떤 배터리 채택이 많아지고 있죠? 네. NCM이 아닙니다. LFP 배터리가 많이 채택이 되고 있습니다. LFP 배터리와 관련된 ESS 저장장치를 만드는 회사고, 결국 이 LFT, 그쵸? 이 LFP 배터리 채택이 증가된다는 건 거기에 레퍼런스가 갖고 있는 아모그린텍이라는 회사는 앞으로 더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다는 모멘텀을 첫 번째로 얘기를 드리겠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런 ESS 저장장치의 가장 중요한 기술력은 에너지 효율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성 소재, 에너지 효율이 높은 고효율 자성 소재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이 부분이 실적을 좀 받쳐주고 있는 건데, 우선은 기술적 위치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현재 자리가 일목균형표 기준선의 부분에 있습니다. 여기를 강하게 양봉 캔들이 나면서 돌파하면 어떻다고 제가 강의를 드렸었죠? 시세 출발에 알림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러한 위치이기 때문에 제가 가져왔다라는 거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실적 좀 볼게요. 실적을 보게 되면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작년 연간 영업이익 얼마였습니까? 앞에 보시는 것처럼 88억이었습니다. 그럼 이 회사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현재 80억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2분기 영업이익이 1분기보다 더 커졌고요. 매출액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러한 성장이 3분기, 4분기에도 계속된다고 한다면 이미 상반기 영업이익이 80억이기 때문에 올해는 어떤 기업이죠? 저는 사상 최대 실적 기록하는 기업 아니면 가져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보시라고 좀 얘기를 드리겠고, 가격 전략 드리면서 이제 다시 강의로 진행을 할 텐데요. 가격 전략 얘기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요. 매수가는 15,000원 이하를 얘기를 드리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13,900원. 이 저점에 만들어진 캔들의 종가 또는 시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7,500원 정도로 직전 고점 부근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준수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충분히 수익으로 보답해 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얘기를 드리겠고요. 예, 잠시 후 저는 이제 본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주제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번 저 리뷰를 가져보는 시간인데 2분기에 좋은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주가 흐름이 어땠는지를 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이제 실적이라는 건 사실 이제 굉장히 진짜 귀에서 비가 철철 날 정도로 제가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를 드리고 있다는 부분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단 한 번도 강의를 하면서 또는 어떠한 방송에 나가서라도 실적을 빼놓고 얘기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라는 건 그만큼 저희 시청자분들의 계좌를 지켜주는 중요한 지표이자 척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적이라는 부분들을 매번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주가의 움직임은 눈속임입니다. 그런 거는 내 자산을, 주식으로 자산을 증식시켜주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고민을 많이 해보세요. 내가 정말 단기 트레이딩을 열심히 매매를 많이 했는데 실상 막상 6개월 뒤, 1년 뒤에 계좌를 보니까 현실은 어떨까요? 저는 대부분이,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 뛰어난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부분 좋은 결과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러한 부분들은 제가 이미 직간접적으로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인데 제가 그렇기 때문에 실적 전도사라서 예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좋은데 아직 기술적으로 바닥에 있는 기업들, 그렇죠? 공략주를 드렸던 윈스 같은 기업들, 뭐 HCT라든지 코엘 패션, 매수가에 안 오긴 했지만 그 회사들 보세요. 주가 흐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결국에는 실적에 기반해서 주가는 올라간다는 거, 실적 성장에 기반해서 올라간다는 걸 얘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공부하고 싶으시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공부한 것만큼 리턴을 가져가는 매우 합리적인 시장이라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채널 추가하셔서 노란택도 들어오시면, 노란톡 들어오시면 좋은데요. 채널 추가하는 방법 설명하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입니다. 제 좀 진심이 좀 전해지길 바라면서 QR코드 추가하는 방법은요. 카메라에서, 휴대폰에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하단에 보이시죠? QR코드 갖다 대시면 채널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QR코드가 조금 어려우시다면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문자 회신이 가고요. 보내주신 휴대폰 번호로요. 문자 함 들어가셔서 채널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뭐 다양한 혜택들도 많아요. 저평가되어 있는 성장주 찾기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2,300여 개 회사가 있는데 그중에 실적 좋은 기업 찾는 거 쉽지 않잖아요. 일일이 다 찾아보실 수도 없고요. 거기에 도움이 되는 조건 검색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걸 좀 설정하셔서 많이 좀 활용하신다면 분명하게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 났다가 지난주 강의였죠. 장기평선 부근에서 지지받는 기업들 접근하시면 그런 기업들 결국에는 계좌에 좋은 수익을 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QR코드도 좋고요. 문자도 좋습니다. 어떤 게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채널 추가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이제 실적주들에 대한 흐름들을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과연 제가 정영택 전문가라는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과연 잘 움직였는지 한번 같이 검증을 해보자고요. 오늘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토비스라는 기업은 제가 이제 올 1월 달에 주식헌터라는 방송에서 좀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비교해야 될 회사가 하나 있어요. 어떤 회사냐면 바로 코텍이라는 회사랑 좀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이 회사가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리오프닝주들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뭐 화장품주들을 제외하고는 뭐 LCC라든지 그렇죠? 호텔업종도 이제 뭐 장기평선 이제서야 좀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니까요. 그래서 보게 되면 토비스는 한 가지 모멘텀이 더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카지노에 대한 모니터 매출이 성장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역성장했던 시즌이 몇 년도일까요? 2020년입니다. 그렇죠? 근데 코로나가 발생되고 나면 이제 집합이 안 됐잖아요. 사람들끼리 모일 수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본업에 대한 실적 턴어라운드, 성장한다는 부분들은 사실 누구나 알 수 있었겠죠. 그렇죠?
누구나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내가 알아서 돈을 벌겠다라는 건 저는 큰 망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눈에 보이는 것만 확인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주식이에요. 그게 제가 얘기 드리는 실적이고요. 그렇죠? 본업이 지금 돌아서고 있어요. 근데 제가 왜 비교를 해보자고 얘기를 드렸냐면 차량용 디스플레이 매출이 커진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미 작년에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지금 밸류를 높게 부여받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본업뿐만이 아니라 차량용, 지금 전장, 그렇죠? 아, 저도 전기차를 타지만 지금 앞에 이 계기판이라고 할까요? 그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멋있습니다. 옛날에는 안 됐는데 지금은 터치도 되고요. 거기 터치해서 앱을 시작해서 음악도 들을 수 있고요. 그렇죠? 블루투스 기능도 당연히 있고요. 다양한 기능들이 많이 수행이 됩니다. 그러려면 옛날에는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RPM이 있고 여기 속도가 나오잖아요. 이게 그냥 이렇게 바늘침들이 있어서 이렇게 방향만 나타나잖아요. 지금은 아니에요. 테슬라 보시면 가운데에 큰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가 들어갈까요? 당연히 전장용 디스플레이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전장이라는 건 자동차, 모빌리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그 부분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잖아요. 이게 실적 회복이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요 본업만 있다고 했을 때요. 근데 본업 플러스 새로운 게 이 전장에는 명확하게 실적이 돌아서는 이 본업 플러스 신사업까지 부과가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실적 성장을 할 텐데 그만큼 지금 주가도 화답해주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코로나 이전보다 높은 성장세가 이어질 거라는 거. 본업, 카지노, 모니터. 그렇죠? 또 읽어보겠습니다. 중국 공장 가동률이 증가하면서 올해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큰 폭의 성장은 못하지만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적으로 그렇죠? 올해 예상되는 전장용, 차량용 디스플레이보다 내년이 두 배 성장할 거라는 거죠. 근데 이 본업 보세요. 본업 보면은 내년 성장폭이 올해보다 클까요? 아닙니다. 그냥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 높아졌을 뿐입니다. 성장성을 보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실적이 좋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건 뭐 제가 압축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실적이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좀 얘기 드리자면 사실 저는 이런 얘기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작년부터 방송에 나와서 얘기 드렸던 사례 기업들이라든지 주식컨터에서 얘기 드렸던 공모 종목들 보세요. 지금 1년 지난 이 시점에 그 회사들의 주가가 지금 얼만큼 올라가 있는지 100% 이상 올라간 기업도 많고요. 대부분 30, 40%는 이미 올라갔던 기업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제가 뭔가를 많이 알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냥 시청자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실적을 분석했고요. 어느 사업부가 돈을 더 잘 버는지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했을 뿐입니다. 그거에 대한 보상이 결국 수익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주식시장은 굉장히 합리적인 곳이에요. 여러분들은 비합리적인 곳에서 지금 돈을 벌려고 하기 때문에 맨날 손절 하면서 계좌만 마이너스 대구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 한다고 했을 때는 당연하게도 뭐 지수 밀리면 같이 밀릴 수 있겠지만 지수 회복하거나 실적이 명확하게 돌아서거나 성장할 때는 지수보다 훨씬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을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얘기 드렸고 보시면 똑같이 시세가 분출됐던 이 리오프닝주들 작년 12월과 1월 보게 되면 토비스만 이 당시 주가가 얼마였나요? 그렇죠? 거의 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기업 52주 신고가를 이번 주에도 경신하고 있어요. 주가는 그 당시보다 지금 두 배 가까이 올랐어요. 두 배 가까이. 근데 보게 되면 실적을 볼까요? 올해 상반기에만 100억 벌었습니다. 작년에 연간 영업이 70억이었어요. 올해 명확하게 실적이 턴어라운드 했는데 올해는 대략적으로 50% 성장하겠죠. 22년 대비해서 내년은요. 아,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는 상반기예요. 상반기. 그러면 상반기만 영업이익이 이미 작년 연간 영업이익을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이런 기업에 지금 투자하고 계신가요? 제가 갖고 오는 기업들 보게 되면 이 숫자를 괜히 적어놓는 게 아니에요. 이 기업들 보시면 상반기 실적이 이미 사상 최대 실적인 기업들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남은 하반기 실적을 더하면 이미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인 거잖아요. 이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제가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반문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실적이라는 부분도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렇죠? 보게 되면
실적이 올해도 한 200억 정도? 그죠? 내년에는 또 50% 성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이렇게 화답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 파란색 선은 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래서 좀 참고하시라고. 그죠? 보시면 20일 이동평균선은 크게 이탈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지수는 어땠나요? 지수를 이기는 기업은 이런 기업들 아닌가요? 이런 기업들은 뭘까요?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이라는 거죠. 실적이라는 부분들을 제대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적 좀 뭐 재미없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런 기업들도 결국 100% 가잖아요. 그렇죠? 100% 갈 수 있는 종목도 실적 성장한 기업들 사면은 편안하게 시간에 투자한다고 했을 땐 좋은 성과물이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 기업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은 오늘 또 사례 제가 히든 공략치로 가져왔던 기업이죠. 윈스. 분기 사상 최대 실적 기업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분기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폭발적으로 성장했는데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돼요. 윈스라는 기업을 제가 이제 히든 공략치로 가져왔지만 시장에서 리포트가 있었나요? 이 기업? 없었습니다. 실적 발표하고 나서도 리포트가 안 나왔어요.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굉장히 잘 나왔는데. 이 기업 뭐 하는 회사예요? 뭐 이렇게 써 있는데 해킹을 차단해 주네. 그렇죠? 클라우드 서비스 하네. 그렇죠? 어떤 건가요? 온라인 시장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와 관련된 뭐 AI 이런 부분들도 결국 모든 게 다 클라우드화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컴퓨터 하드웨어라고 하죠. 이 하드에 데이터를 정보하는 게 아니라 이 네트워크 기반의 서버에다가 데이터들이 다 저장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는 뭐 카카오, 그렇죠? 카카오 뱅크, 그렇죠? 카카오 페이. 그런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들이 어디에 들어가 있죠? 여기 지금 클라우드라는 서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서버가 만약에 해커 침입에 의해서 만약에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다면 지금 나라 정부 정책이 어떻게 되죠? 바로 즉각 인터넷 진흥원에 신고해야 됩니다. 근데 안 하고 숨기면 과징금, 벌금 굉장히 많이 세게 받습니다. 저는 물론 이런 업종에서 일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IT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뭐 이건 제가 생활 속에서 느꼈던 부분도 있고 실제적으로 제가 업무를 했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주식을 접목시켜 보자면 보안에 대한 수요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파수라는 기업이 15% 주가가 올랐는데요. 매집봉이라고 판단하고요. 시가를 지지받아서 올라가는지 봐야겠죠. 그렇죠? 이 기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리포트도 없고 시장에서 관심도 안 가져요. 근데 주가는 계속적으로 잘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보시면 1년 이평선을 돌파를 하면서 추세를 만들려다 못 만들었습니다. 재차 또다시 1년 이평선을 돌파했고요. 오늘도 좋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기업의 주가가 우상향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당연히 EH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하반기 실적이겠죠. 근데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4분기에 실적이 월등히 좋아질 거라고. 근데 작년 4분기가 100억 정도였어요. 근데 이번에 2분기 실적이 그랬으니까 4분기의 실적이 더 좋다고 한다면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기 때문에 성수기에 또 진입하는 업종에 있는 기업이고 실적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 된다는 겁니다. 우선은 바닥에서 딱히 잘 샀잖아요. 수익 한번 챙겼다가. 그렇죠? 어디서요? 1년 이평선에 지지받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렇죠? 지지받으면서 또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가는지 보자고요. 그 가운데서 뭘 봐야겠죠? 당연히 3분기 실적 봐야죠. 3분기 실적까지 나오면 이미 이 회사 사상 최대 실적이 거의 기정사실화 될 수 있는 기업인데 그러면 주가는 아직도 바닥권에 있다?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는 강하게 슈팅이 올라가는 거죠. 제가 강의 드렸던 부분이 이런 거였잖아요. 장기 이평선 밑에서 다중바닥을 만들면 슈팅이 나온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근데 지난번 사례를 한번 참고를 해볼까요? 상승형 삼각수렴 패턴을 완성시키고 바닥을 두 번 만들었어요. 그리고 슈팅 나왔습니다. 이 기업은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이 첫 번째 바닥이란다면 또다시 바닥을 만들었다 올라갈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도 같이 저희가 트래킹을 하면서 체크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한 네 종목 정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텐데
이런 기업들을 처음부터 찾아보기는 힘드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간다는 건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실적이 성장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실적 성장폭이 크면 클수록 그렇죠? 그 회사의 주가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하반기 경기지수도 튼튼하고 기왕지사 장기평선 밑에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 더할 나위 없이 더 좋은 위치에 있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찾을 수 있는 해안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막 흔들리고 연준에서 금리 인상한다고 해서 막 흔들리고 막 좌불안석이고 맨날 전전긍긍하고 그런 투자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채널 들어오셔서 한번 제가 얘기 드리는 부분들, 제가 생각하고 있는 투자론과 투자 방법과 가치관에 대해서 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인사이트는 전 충분히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수많은 투자자분들도 많이 만났고요. 현장에서 만나보기도 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이게 오프라인은 제약적이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이라는 메신저를 통해서 또는 플러싱을 노란 채널을 통해서든 뭐든 다 좋습니다. 우선 저희가 가장 빠르게 만날 수 있는 길 또한 채널 추가하는 방법이니까 그 부분 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입니다. 휴대폰에서 카메라 어플을 실행시키고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채널 추가가 됩니다. 요게 어려우시면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자 회신이 갈 거예요. 보내주신 휴대폰 번호로. 그래서 문자 함 들어가셔서 파란색 줄 클릭하시면 채널 추가 됩니다. 그래서 채널 추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부분만 좀 얘기 드릴게요. 제가 주식 투자를 이렇게 방송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얘기 드린 부분 중에 똘똘하다라는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 똘똘한 친구는 주식시장에 접목시키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인 거잖아요. 대신 변동성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내려갈 수 있는 확률도 높은데 내려갈 수 있는 하방이 많이 열려있는 기업보다는 또는 상방이 많이 열려있는 기업들을 포트에 담아놓으시면 뭐 편차는 있겠지만 50% 올라간 종목, 30% 올라간 종목, 10% 떨어진 종목, 5% 밀린 종목. 근데 제가 얘기 드린 기업들로 6개에서 10개 종목 포트를 구성한다고 하면 저는 그게 궁극적으로 계좌에 자산 증식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단기 트레이딩 좋습니다. 소액으로 가지고 공부하시면서 하세요. 무작정 다른 사람 얘기 들으면서 카더라 들으면서 근거도 없는 정보 받으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팩트를 보이면 확인하면서 그런 종목들을 투자하면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 자체가 이미 저는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라는 얘기를 드렸고 그런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은 하반기 실적들 보면서 제가 얘기 드린 기업들 주가 움직임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인텔리안 테크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2분기 영업이익은 한 78억 정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분기 최대의 매출을 기록했고 컨센서스를 상회했다라는 게 이번 2분기 실적의 주요 포인트고 우선은 이 회사는 미국 국방부로부터 해상용 안테나 뭐 당연하게도 이제 국방 강국은 그렇죠? 그리고 무기도 잘 만들고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많은 나라는 미국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인증받았다는 건 물건을 앞으로 납품할 수 있고 그렇죠? 미국이라는 광대한 시장 속에서 이 회사가 영역을 넓혀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위성을 만드는 원해평 매출이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에는 3배나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하반기 기대가 모멘텀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2분기 영업이익도 분기 최대 매출이었어요. 그러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좀 차트가 좀 잘못 들어갔는데 보이게 되면 이번에 유상증자를 하고 나서 개파락을 굉장히 했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워낙 많이 보고 확인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다 있어요. 머릿속에. 유증하고 나서 갭이 있는데 지금 갭을 이렇게 메꿔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 갭을 돌파했습니다. 그 힘은 뭘까요? 당연하게 영업이익이겠죠. 그렇죠? 이 회사의 영업이 78억 원. 사상 최대 매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 드렸던 이 차트의 그림처럼 그렇죠? 이 갭을 메꾸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기업입니다. 방산 섹터에서 또는 우주항공 섹터에서 제가 보기에는 2분기 실적이 가장 명확하게 잘 나온 기업입니다.
지금 추세를 계속적으로 우상향 만들고 있기 때문에 과연 또 하반기에도 실적을 계속적으로 잘 만들면서 주가가 올라가는지, 아니 또 내려오더라도 이전 저점을 잘 지지받으면서 또 올라갈 채비를 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검증을 해주세요.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텔리안 테크도 좀 얘기를 좀 드렸고요. 명신사업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좀 무거운 종목이기는 해요. 시가총액이 조 단위가 넘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영업이익률이라는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영업이익률이 평균적으로 이제 10%가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이번에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잘 나왔고 영업이익률이 잘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 잘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영업이익률이 왜 중요하냐? 똑같은 100억을 벌었다고 하겠습니다. 올해 1분기와 올해 2분기 때. 그러면 여기가 영업이익률이 8%였어요. 1분기가. 2분기 때 영업이익률 16%입니다.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얼마죠? 8억과 16억이죠. 그죠? 그러면 이 회사는 직전 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 성장률은 몇 프로인가요? 50%. 그죠? 영업이익률 똑같은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은 사실 크지 않지만,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건 뭔가 원가가 지금 인플레이션 구간을 지나서 안정화가 되고 있다고 추론을 해볼 수 있겠죠. 그게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글로벌 EV 업체 중국향 납품이 크게 증가했다. 뭐 요거는 뭐 그렇죠? 전기차 시장이 뭐 성장하는 거니까요. 두 번째 볼까요? 운반 보관료가 하향 안정화가 됐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원가가 30%나 아껴졌다는 겁니다. 판가는 높아졌고 원가는 낮아졌기 때문에 이 수익 스프레드라고 할 수 있는 게 커졌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매출액을 기록한다고 하더라도 수익성은 훨씬 좋다라는 거죠. 그렇죠? 영업이익률이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연간 영업이익은 1,270억 원이었어요. 근데 이번 상반기에 작년 연간 영업이익을 벌었습니다. 그 770억이었잖아요. 그럼 여기 1분기 때는 400 얼마가 됐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2분기 실적이 3분기와 4분기에도 계속 이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회사? 제가 보기엔 지금 추정치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뭐 전기차 시장 자체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주류 자체가 저가 전기차, 이 뜻은 완성차 업체들의 판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 판매 단가가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수익성이 안 좋을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봤을 때도 올해 이미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 성장할 수 있는 회사인 거죠. 보게 되면 딱 이런 것 같아요. 제가 1년 이평선은 정말 중요하다고 점선으로 지난번에 강의도 드렸었는데 점선 밑에서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고점과 고점을 한번 연결해 보고, 그렇죠? 이렇게 또 저점과 저점을 또 연결해 보면, 그렇죠? 전체적으로 이번에 좀 추세가 좀 밀리긴 했으나 우상향 추세를 만들고 있고, 그렇죠? 여기 보는 것처럼 1년 이평선을 지금 다시 돌파하는 흐름이죠. 바닥도 두만이었고, 그래서 좋은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또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종목을 토대로 좀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사상 최대 실적인 기업이 예상되는 기업들이고 주가 흐름도 좋았던 기업도 있고 이제 좋아지려고 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라는 부분들을 명쾌하게 제대로 좀 아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거 잘 모르시면 와서 배우시면 됩니다. 제가 뭐 얘기 드렸잖아요. 모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모르는 걸 알려고 하지 않는 게 부끄러운 거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주가라는 하수인이 아니라 실적이라는 주인을 따라가는 투자를 같이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채널 추가하는 방법만 얘기 드리고 강의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고요. 카메라 어플을 실행하셔서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갖다 대세요. 그러면 채널 추가가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휴대폰 번호로 문자 회신이 가고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 뭐 저평가되어 있는 성장주 찾아주는 조건 검색 시 요거는 한번 설정하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거니까 공부도 하셔서 제가 얘기 드린 공부
종목들 같이 한번 검증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 이상으로 마무리하겠고요. 변동성이 크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실적에 집중한 투자를 하면 좋은 성과물 있을 거라는 걸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